정치적 기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이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자, 전국 교직원 노동자는 국회가 조속히...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공동청산화의 특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그중 하나로서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국회 및 대외협력활동. 두 번째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세 번째는 경찰 직장협의회와의 연대 및 소방관 노조 결성 지원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노동자와 국민으로 일어서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위해 잠시 묵상이 있겠습니다. 일동, 흥령.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 것은 2020년 대외협력특위 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타임오프 관찰 및 노동절, 공무원들 휴무를 위하여 대국회 활동 및 노동부와의 정기 원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기본권 쟁취는 지난 2020년 공노총을 비롯하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같이 만들어낸 활동이며 성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각종 실천투쟁에서 실무를 헌신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노동조건 개선이나 조합원들의 권익 옹호와 같은 내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공직사회 개선과 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요인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쟁취, 노동상권 보장 쟁취 자체가 거대한 사회 대개혁이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지금은 전태일 열사 정신 개선과 6.15 남북 공동선언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 대한민국에 있는 교원들은 비민주적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이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과 교원도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게 반드시 법 개정하십시오. 주지하다시피 공무원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정치기본권과 노동상권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민의 정서라는 단어에 숨어서 시대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표준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존중을 한국 사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주무부처라면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재정이 어쩌고 하면서 재정당국과 같이 그런 언행을 일삼으면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동을 해서는 안 이에 대한 현 시점의 바로미터가 노동절 휴미이며 노동상권 정치기본권 쟁취입니다. 문명의 척도는 GDP와 같은 경제지표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노동존중의 사회에 진입하였는가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길 바라며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또한 공노총 또한 주관적 희망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실천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전국에서 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공노총 강령을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 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 국민에게 헌신함을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한 기구가 각종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결성한 이래 거의 매월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결과를 남기고 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노총의 활동이 뛰어난 몇몇 활동가들이 역량과 헌신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대외협력특위는 그것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향후 그 어느 누가 공론청의 대인혁특별위원회 간부가 되더라도 우리의 활동과 노력의 주춧돌이 되어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화되는 공론청, 그러한 힘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공론청이 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